충은 페이퍼 아트입니다. 오늘은 가이드북 파트 2 어떻게 표현하나 중 2번 도안의 이해 그 부분에 대한 영상입니다. 보통 일반 그림을 가장 쉽게 생각한다면은 처음에 스케치를 하잖아요. 스케치를 하고 어떻게 채색을 해서 입체감을 줄 것이냐, 공간감을 줄 것이냐, 그렇게 해서 완성을 해 나가잖아요. 그럼 처음 그 스케치 상태가 어떻게 보면은 밑그림이고 표현의 가장 시작 아니에요, 그죠? 표현의 시작. 처음은 구상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실기에서. 그래서 우리 페이퍼 아트 이 종이 조각 같은 경우도 페이퍼 아트 그 종이 조각 같은 경우도 처음에 스케치를 하겠죠. 스케치를 한단 말이야. 아니면 있는 어떤 표현하고 싶은 뭐 사진이 있다든가 뭐 실질적으로 동물이 있다든가, 자, 그것을 어떻게든지 그려야 돼요. 그려야 돼, 전체적인 그림을. 자, 그래서 쉽게 사람의 그냥 얼굴로 합시다. 여러분들이 잘 쉽게 아니까. 이렇게 사람의 얼굴이 있어. 얼굴을 그려. 처음에 이 그림은 사진이나 그림을 쉽게 얘기해서 뭐 이렇게 잘 그려져 있는 그림도 있고 이렇게 만화같이 얼굴이 있고 귀가 있고 귀가 있고 잘 보이나요? 눈썹이 있고 코가 있고 눈이 있고 눈이 있고 입이 있어. 입술이 이렇게 있고, 그죠? 자, 그럼 이것을 뭐 그 뭐야, 일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스케치를 하잖아. 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표현할 것인가 해가지고 뭐 눈썹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명암도 넣을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명암도 넣을 거 생각을 이런 식으로 해서 스케치를 어느 정도 해놓는다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칠하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려 나가죠. 어느 정도까지 이런 식으로 머리 없는 걸로 합시다. 대머리로 이런 식으로 하고요. 명암 빛을 설정해서 아 이렇게 줘야겠다 빛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큰 어떤 그 명암을 주게 됩니다. 명암을 이런 식으로 준 다음에 이제 여기서 붓이나 뭐 그런 걸로 해서 그려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는 근데 이 과정에서도 말이에요, 물감으로 그리는 스케치하는 과정에서도 이 상태에서 어떤 면들을 본 거예요. 면들을 보고 빛을 설정해서 그 면에 어두움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스케치를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 페이퍼 아트 종이조각 도안에서도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면을 나눠줘야 돼요. 뭐 처음 초급자들은 그거보다는 기본적인 그 면들, 그런 덩어리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주력을 하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오랫동안 작업을 하다 보면은 그 빛과 면, 빛을 생각하는 거지. 초급자들은 빛보다는 큰 면을, 그냥 면 자체만을 생각하는 것이고, 좀 고급자들은 이제 빛을 생각해서 면을 더 좀 재밌게 나타내겠죠. 자, 그래서 이 얼굴, 자, 이 얼굴을 귀도 뺍시다.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어. 자, 이걸 어떻게 재밌게 할까? 어떻게 재밌게 할까? 종이 조각 표현에서는 이 한 장으로 해서 앞전에 페이퍼 커팅이라는 식으로 해서 라인선만 따내서 이 형체, 이 모습을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종이 조각이라는 부분 조금 더 입체형을 가진 재미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면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서 면을 나눠야 돼. 면을. 자, 그 전에 말이에요, 이것을 입체형으로 만들어 봐. 입체형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입체형으로. 응? 입체형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빛이 필요해. 빛이. 빛이 있고 어둠이 있어야 된다고요. 빛이 이렇게 왔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되면은 동그란 계란의 얼굴이, 일단 생각해봐요. 이런 식으로 왔어. 이런 식으로 될 거야. 빛이 왔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눈. 우리 동양인들 같은 경우는 밋밋하지만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는 깊잖아요, 눈이. 그래서 이마와 눈에 있는 위치가 상당히 깊어, 동양인들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입체면을 만들지. 입체면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든 눈이 쑥 들어가겠죠? 응? 눈이 쑥 들어가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코도 울뚝 솟아있는 것 같고, 그죠? 지금 보기에도 그런가요? 응. 그리고 뭐, 입도. 이런 식으로 해서 입체를 만든다고, 입체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입체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입체. 이 입체를 생각했을 때 어떤 면들이, 어떤 면들을 이렇게 파악하는 게 쉽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요정에 써야겠다. 보통 그 사람의 얼굴은 말이에요, 가장 정면 같은 경우 가장 종이로 해서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뭐 종이죽이나 점토 같은 걸로 한다면은 입체형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그 상태에서도 막 둥그리기도 쉽고 이렇게 뭐 수정도 하기도 쉬운데, 우리는 이런 한 장의 종이를 가지고 이거를 둥그리고 꺾고 해가지고 어떤 그 볼륨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한정된 힘든 이 둥글리와 꺾기를 가지고 재미있게 그리고 조화롭게 아름답게 만드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종이라는 느낌을 갖고. 알았죠? 그래서 그 이런 것을 이제 종이조각 면으로 한다면 사람마다 다 보는 면이 틀려. 그렇지만 기본 미술의 이과가 기본면은 틀리면 안 되는 건데, 그래도 보는 면이 좀 더 재미있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기본 미술을 중점적으로 한 면에서 조금 더 재미있게 표현한 게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 상태를 본다면 있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이런 식으로 면을 하나 땁니다. 이런 식으로. 잘 봐요. 이건 좀 이런 식으로 코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면이 하나가 가. 그래서 나중에 이런 코는 높이가 있기 때문에 점선으로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쓱 접어서 한다는 거죠. 자,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요 부분도 마찬가지야. 이 눈의 깊이를 위해서 서양 애들 같은 경우는 깊기 때문에 이 표현이 어느 정도 잘 되어 있어야 돼,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동양인들은 낮잖아, 이 부분하고 이 눈덩이랑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만 봅시다. 이 부분만. 이 부분에서도 면들을 만들어내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동양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마하고 코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점선 이렇게 하고요. 이 부분 자체에다 살짝 둥글리기를 줄 수도 있어. 준 다음에는 살짝 이것이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이 나요. 알겠어요? 근데 이제 서양 아이들 같은 경우는 코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이면을 같이 따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딴다고. 그래서 면이 이거보다 더 커진 거지. 이만큼이, 이만큼이, 그죠? 이런 식으로 커진 거라고. 그래서 요 부분은 점선으로 해서 이렇게 둥글리거나, 그래서 좀 더 깊게 이 눈과 이마가 좀 더 툭 튀어나오게 깊게. 지금도 그 예예요. 이 이마 코가 연결된 면을 표현하는 이렇게 방법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면들 도안의 이해는 지금 과정이 이게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일부러 내가 더 어려운 것부터 지금 시작한 거예요. 면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코하고 이마하고도 분리를 해서 놔둘 수도 있지. 이마, 이걸 이마라고 해요. 지금 이마하고 코가 이렇게 붙어서 한 거 아니야. 응? 이거를 두 개로 나눌 수도 있지. 이마 부분과 코 부분을 나눠서, 응? 넣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응? 이렇게 면은 다양하게 그 사람들마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다 틀려. 그것은 자기가 어떻게 면을 보느냐, 응? 재밌게 표현을 하려고 어떤 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런 것에 따라서 다 틀려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장 그 기본 미술, 기본 미술에 입각한 기본 면들을 갖고 그 상태를 유지해 가면서 종이조각 표현에 맞는 조금의 형태의 왜곡이 아니라 변형을 준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기본 미술에 입각한 그 면을 탈피해서 하면 그건 왜곡이 되는 거예요. 왜곡. 그거는 비구상적 그림에 써야지, 그런 건. 알겠죠? 자, 이것은 이제 어려운 단계, 이렇게 면은 보는 거다, 하는 거다라는 걸 얘기한 거고, 도안의 이해. 도안은 말이에요. 도안은 우리가 작업을 하기 위한 계획서예요. 계획서. 스케치지, 스케치. 응? 스케치라고. 이런 안경이 있어. 응? 안경이. 아, 근데 이건 어렵겠네, 여러분들 하시기가. 딱 풀이 있어. 자, 이거 된다면 딱 풀은 뭐 이렇게 해서 그리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뭐 쉽게 이런 식으로 딱 풀이 이거 아니에요, 그죠? 외형이. 자, 이것을 사진이 있다든가 뭐 이렇게 직접 그린다든가, 응? 그래서 이거를 면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잖아. 이거는 전체 도안인 거죠, 전체. 이 상태에서 면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일단 덩어리라는 거를 알아야 돼. 덩어리. 도안을 만들 때는 덩어리. 여기서 크게 보면은 그래요. 사람으로 본다면 얼굴 부분과 몸통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짜게면은 요 면과 요 면이 있는 거야. 그죠? 이렇게 1번, 2번을 해서 나눠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가장 그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덩어리만 보는 거야. 그지? 이렇게 해서.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또 나눠진다면은 똑같아. 데코레이션. 장식적 요소를 찾는 거야, 이 상태에서. 아, 여기 앞에는 좀 요렇게 요런 뭐 좀 미끄럽지 않게 이렇게 무늬가 있네요. 이런 거 표현을 이제 해주는 거지. 이런 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종이를 잘라서 할 것이냐, 뭘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장식을 해주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에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또 뒤에 부분이 여기서도 빠지는군요. 빠지는 게 있네. 그럼 여기서도 다시 면을 하나를 더 나눠야겠네. 그래서 이렇게 또 하나를 이렇게 나누게 되죠. 또 하나를 이런 식으로. 이게 보니까 여기도 빠지고 여기도 빠지고 하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 면들을 나눠가면서 계속 면들을 나눠가면서 데코레이션 장식적인 묘사 표현하고 또 된다면 나눠서 해주고 나눠서 해주고 그죠? 자, 처음 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분리를 했잖아, 그지? 분리를 이 경우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분리를 한 거야, 다. 그죠? 근데 이걸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종이면과 이 종이면을 갈 때 붙여서 쓸 수는 없어. 응? 여기가 붙는 면이 없잖아. 자, 그래서 붙는 면을 위해서, 어디 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응? 조금 더 이게, 이거보다 위에 있다면은 여기에 이 상태에서 붙임면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붙임면이. 응? 붙임면이 만들어져서 이 위에 이제 이게 이제 올라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죠? 이해하나요? 그렇게 붙임면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도안을 만들면서 해주는 거고요. 이 뒤에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생겼어. 응?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요면과 요면을 일단 분리를 시켜. 응? 분리를 시키면은 이거하고 요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요렇게. 응? 요렇게. 그럼 이거랑 이거랑 붙일 수 있는 면을 만들면 되잖아. 여기서는 요쪽 안으로 쓱 들어가면 좋겠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여기에 붙임면을 만들면은 이렇게 쑥 밀어 들어가서 여기에 붙여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일단 쉽게 생각을 해. 쉽게. 응?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면에 붙이면, 그래서 도안을 보면은 이런 형태의 도안이 만들어지겠지. 이런 형태. 이것이. 그죠? 이렇게 계속 면과 면. 응? 면과 면. 그러니까 어느 뭐 사진을 보고 한다든가 뭐 직접 그려서 한다든가 하면서도 면들을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면들을. 응? 뭐 사람 손도 뭐 이렇게 한다. 응? 사람 손을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응? 사람 손을 했어. 이렇게 스케치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응? 스케치를 해가지고, 갖고 한번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 손을 했다고 쳐요. 응?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 전체 여기까지만 한다고 치면은 이걸 이제 어떻게 표현할까를 생각을 해요.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어떻게? 응? 어떻게? 참 사람은 힘든 거예요. 사람은 여기서 끽해야 할 것이 전체적으로 이거 하나랑 뭐 되면은 이런 손톱 뭐 이런 손톱 밖에 없어 솔직히. 응? 여기서 면은 어떻게 올릴까, 어? 어떻게 올릴까, 이런 것이 힘들어요. 이렇게 할 게 없는 게. 그래서 뭐 면들을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봐서 이거 올리고 또 따로 올리고, 사람은 그러면 찢어 놓은 거를 붙여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나 가지고 굉장히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체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든 거는 이런 큰 사람 요 상태에서 나눌 수 있는 걸 일단 크게 이거 하나랑 한 면이랑 요 손톱 같은 정도 표현, 요거 밖에 없고, 이제 요런데 뭐 심줄 표현이라든가 요런 데서 재미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런 거를. 응? 이거는 상당히 힘든 표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게 뭐 요런 거? 응? 핸드폰 이거? 핸드폰 이거. 핸드폰 이거 있는 게 뭐 사진이라든가 있다는가 뭐 어떻게든지 있다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그래도 재미나게 할 게 많지, 이런 거는. 응? 핸드폰. 자, 핸드폰 뭐 여기 소리 나는 데가 있네. 이렇게 똑딱이도 있고 뭐 상표 같은 거 여기도 있고, 여기 핸드폰 들어 똑딱이 이렇게 하는 게 있네요. 이런 식으로 핸드폰.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면을 놔야 할까? 면, 면을 어떻게 나눌까? 이거를 일반 사람들이 하라고 그러면은, 이걸로 어떻게 해? 막 너무 복잡하게 보는 거야. 복잡하게. 응? 복잡하게. 쉽게 생각해. 핸드폰 그 커버의 구조를 생각해. 핸드폰 이 구조는 이렇게 열리는 구조 아니에요. 그죠? 열리는 구조라고. 이 열리는 구조를, 이 열리는 구조를 먼저 생각을 하면은 쉬워요. 열리는 구조. 열리는 구조를. 이게 맞나 모르겠다. 이렇게 열리는 구조를 생각해서 면들을 나눠내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이것도 보면은 위에 커버, 그리고 안에 커버 위에 붙은 핸드폰이 장착되는 이런 부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면 따로, 요런 식으로. 요런 똑딱이는 위로 붙여지니까 따로, 요것도 따로 갖다 붙여주는, 그렇게 크게 면을 생각한 다음에 데코레이션, 장식, 여기 실밥으로 꼬맨 그런 거 표현, 그리고 어디는 어떻게 둥그릴 것인가, 아니면은 이 핸드폰 껍데기가 새 건가 흔 건가 해서 여기를 빈티지 느낌을 준다든가, 이런 것을 가미를 하는 거예요. 작업을 하면서.